병아리를 사야 되는데 병아리가 봄철 볼락 낚시의 최미끼거든요. 아직 시즌 초라서 병아리가 거의 잡히지 않는답니다.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병아리 1kg에 5만원 한답니다. 엊그저께 기수역에 갔을 때 몇 마리 안 보였었거든요. 아마 선발 때 몇 마리만 올라오고 아직까지 바다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. 시즌에 볼락 낚시를 나가는 배 동창호와 그리고 오늘 제가 탈 배 삼포 김선장. 나 말이고 답이.
자, 잘 벗어났다. 옳지. 잡았습니다. 되게 큰 줄 알았는데. 자, 벗어났다. 나올 수. 아직까지 수온이 찬지 활성도가 좀 떨어져요. 그렇지만 먹을 만큼은 충분히 잡았고요. 욕심내면 안 됩니다. 즐겁게 즐기다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지. 물점을 내밀게. 손 잡고 내려갑니다. 자, 가서, 가에 가서 고기 몇 마리 사진 찍고 가고. 자, 1시 20분 출소합니다. 빨간 등대가 되게 예쁘네요. 유람도 하고 손맛도 보고 집에 가서 입맛도 보고 이러면 뭐 된 거 아닌가요? 4월달 벚꽃이 피면 올락도 확 피는데 아직은 수온이 좀 찬 것 같습니다. 간간이 큰 사이즈들이 나오는데 저게 4월달 되면 저런 사이즈 한두 마리에다가 그 다음에 충치급 그렇게 해서 5마리, 6마리씩 줄을 태우기도 하는데 오늘은 크게 줄을 태워보지 못했네요. 집에 가서 비늘을 치고 손질을 하려면 비늘 튀고 그 다음에 그 내장도 버리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와이프가 다음에 낚시 가지 말라 하거든요.
그러니까 여기서 손질을 해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 딱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.